휘바 휘바 핀란드 이펙트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했어.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에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짜인 줄 몰랐죠? 네. 진짜인 줄 오, 몰랐죠? 진짜 되게 뻔뻔하네요, 진짜 이제. 야. 휘바 휘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휘바 아까 휘바. 사장님이 그 PD님인가요? 힌트 주셔가지고. 네. 야, 이걸 진짜 인트로에 하네요. 네. 충격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핀란드 브랜드는 사실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휘바 휘바. 네. 네, 휘바 휘바. 이게 다크글라스라는 이 베이스 이펙터 전문 회사인데, 네. 보니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계셨군요. 저는 몰라서. 구매대행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핸드메이드 베이스 기타 이퀴먼트 컴퍼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이스 기타만 전용으로 이렇게 또 하는 그 브랜드에서부터 보면 이펙터를 잘 만드는 회사, 뭐 이런 식으로 특화되어 있는 경우는 많아도, 베이스 장비만 만드는 이렇게 회사로 그런 특화되어 있는 회사를 경우는, 네, 이렇게 많지 않죠. 뭐 해봐면 EBS, 없죠. 뭐, 거의 네. 없죠. 그런데 네, 이게 다크글라스는 그런 회사고요. 헬싱키에 있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있고요. 2009년도에 엔지니어인 더글라스 카스트로에 의해, 오, 칠레 사람이네요. 칠레 사람이 핀란드에다가 만들었. 네, 그렇죠. 카스트로 이름 들어보면 딱 칠레 사람 같죠. 그렇습니다. 남미 느낌이 물씬 네, 남미분이 북유럽 가서 만든, 예, 굉장히 신기하네요. 극과 극의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펙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네, 근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알아봤었죠. 너무 비싸가지고. 예. 아니 근데 보면은 일단 노브 구성만 봐도 상당히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것이 기본 딱 봐도 야 이거 그냥 생긴 것만 딱 봐도 한 40만 원 돈 하겠는데 거의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되게 멋있 간지나잖아요. 네, 부티크라는 느낌이 확 있죠. 그래서 좋아 보이고 뭐. 겉보기 등급만으로 따지면 EBS의 블랙라벨 시리즈보다도 더 고급스럽고 기능이 많아 보이는 그런 이펙터라 딱 봐도 40이 넘어 보이는 그런 위용을 가지고 있긴 한데 하나씩 사운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해 놨는데 아웃풋이 엄청 많아요. 여기 우리가 기본 아웃풋으로 나가게 했는데 다이렉트 아웃풋도 있고 패럴렐 아웃풋도 있고 그러네요. 다이렉트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PA 시스템에 다이렉트로 연결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패럴렐 아웃풋은 클린 시그널을 뽑아주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이 오버드라이브 거친 사운드잖아요. 일로 가면은 클린 사운드가 같이 나가서 그두 개를 블렌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스튜디오 녹음 시에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웃풋 세팅들이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옆에 그라운드 리프트 네, 스위치가 있어서 네, 험 캔슬링 여러분들이 직접 상황에 따라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블렌드, 레벨, 드라이브, 로우, 그리고 로우, 미들, 그리고 하이 미들, 트래블 이렇게 노브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블렌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는 들어오는 드라이 시그널만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드라이 톤이에요. 안킨 거죠? 켜면 소리가 먹어요. 왜 먹냐? 4밴드 이퀄라이저가 먹기 때문이죠. 이 4밴드 이퀄라이저가 지금 제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리가 갑자기 죽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가운데로 전부 다 중립 형태를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기본 드라이톤. 네, 약간 전체적으로 살짝 부스되는 느낌이 있죠. 중립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약간의 부스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기본 톤 여기에서 네,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블렌드를 제로로 해놓은 상태에서는 4밴드 이퀄라이저만 가지고 프리앰프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밴드 이퀄라이저의 주파수 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로우는 100MHz대요. 100MHz 아주 로우죠. 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2dB까지 네, 세팅이 됩니다. 제일 낮추면은 100MHz 대역에 마이너스 12로 확 내리는 거고요. 올리면은 그 부분이 어우 100메가 대역이 확 메가헤르츠 대역이 확 올라가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죠. 로우미들은 1kHz, 1kHz입니다. 그리고 하이미들은 2.8kHz. 네, 짱짱해지죠. 트레블은 5kHz. 시원함을 덧대주는. 그래서 이 4밴드 이퀄라이저만 가지고도 사실 이 클린 사운드를 상당히 많이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블렌드를 볼게요. 클린 시그널과 오버드라이브 시그널의 믹스량을 조절을 하는데요. 일단 블렌드를 가운데를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로 올려 점점 소리가 죽잖아요.
왜 죽냐? 드라이브가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사운드 쪽을 섞었는데 오히려 볼륨이 주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레벨은 오버드라이브의 시그널 레벨입니다. 오버드라이브 채널을 레벨을 올려보죠. 네, 올라오고 있어요. 블렌드가 1로 올라가면 오버드라이브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오버드라이브 양을 올려볼까요? 개인 양입니다. 완전 외 시그널. 근데 이게 최대량의 드라이브인데 진짜 정말 알이 살아 있으면서 와 되게 힘 있는 고급스러운 드라이브가 나오네 진짜. 네. 그럼 이번에 여기 있는 이 토글 스위치 살펴볼게요. 토글 스위치 하나는 이제 그런트 스위치 이쪽이 그런트 스위치라 하는데 이 그런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트 이런 느낌입니다. 아, 네. 꿀 이런 느낌이에요. 꿀. 이해되셨죠? 예, 그런트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그런트가 네, 여기 보면은 로우, 씬, 팻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부스트 레벨을 어떻게 얼만큼 올려줄지 그거를 선택을 하는 그런 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트를 자 일단 블렌드 쪽을 좀 이렇게 드라이브 쪽으로 많이 놓고 이게 로우예요. 로우. 날것의 소리, 그 다음에 핀 날씬한 소리, 네, 그 다음에 팻 네. 엄청나죠? 팻으로 해놓으면 네. 자, 우와. 이거야말로 정말 그런트 한 소리가 나죠 여기서. 와 진짜 장난이 좋네. 네, 그 다음에 어택인데요. 이 어택 스위치는 울트라하이 예전에 기존 튜브 베이스 앰프에 있는 울트라하이 옵션과 비슷해서 트래블을 어느 정도 줄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플랫으로 해놨거든요. 플랫의 사운드가 몇 사운드요? 부스트. 그다음에 컷. 그래서 그런트로 해놓고 이렇게 부스트를 걸어놓으면은 이게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운드입니다. 자, 블렌드 하나를 돌리는 것만으로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굉장히 좋은데요? 좀 심하네요. 네, 이게 진짜 좋네요. 이게 기본 베이스 사운드였고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중립에도 이렇게 놓고 이거를 가장 세게 그런트는 팻으로 놓고 어택은 부스트로 놓은 상태에서 이걸 켜잖아요. 켠 다음에 이 드라이브 양 자체를 조절한다기보다 그냥 이 블렌드 양만 가지고 살짝 입힐 수 있고 많이 갈 수 있고 약간 우리 그 공간계 버스로 세팅해놓고 샌드량 보내듯이 와 물론 얼마든지 부드럽게 세팅할 수도 있고요. 어 이거 되게 좋네요. 제가 들어본 드라이브 중에는 진짜 좋은데 실제로 들어본 드라이브 중에 저는 최고네요. 진짜 이게 코어가 딱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드라이브를 이 블렌드 양과 프리앰프의 네. 그 질감이 네, 예술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를 낼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좀. 네, 이거 지금 패시브악이거든요. 네네. 네. 와 이거 진짜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패스로 해놓고 블렌드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퀄라이저를 좀 만져볼게요. 네. 만져도 다 뭔가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사운드가 나와요. 뭐 US에서 UK까지 뭐 사운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뭐를 막 만져도 못 듣겠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딱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사운드가 야 이거 대단하네요. 남미 감성과 북유럽 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네, 정말 글로벌한 그런 느낌의 정말 하이 퀄리티의 드라이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진짜 좋습니다. 마이크로 튜브 B7K. 와 이게 진짜 좋은데요? 프리앰프가 저는
네. 우선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이렇게 해놨을 때이 포밴드 프리앰프 자체가 일단 너무 좋았고. 여기에 블렌드로 기본적으로 시그널 양을 조절해 줄수 있는데, 거기다가 패럴렐 아웃풋까지 있기 때문에 시그널의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정말 많이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인서트 개념의 아무래도 이펙터다 보니까 원소스를 많이 해치잖아요. 그렇죠. 해치면서 코어가 사라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1, 20만 원대에 있는 드라이브에서는. 근데 코어를 살리기 위해서 블렌드 그리고 펍밴드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프리앰프의 그런 좋은 성향까지 갖추고 있는데, 패럴렐 아웃풋을 통해서 그나마도 그 살아있는 그 코어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와, 전 감동이네요, 지금. 네, 이게 조금 그좀 디테일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만해요. 네,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전 구매대행 그만 알아봐도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좋네요. 이게 한번 한국에서 들어보고 싶었는데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예. 없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뭐 베이스 되게 독특한 톤 많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그냥 프리앰프랑 드라이브 정도가 제일 좀 메인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거 사운드잖아요. 이 정도 나오면은 네. 그냥 이거 하나면 뭐 사실 뭐없을 큰것 같아요. 렉뭐 이런 것안 갖고 다녀도 기본적으로 그죠, 사운드 세팅하는데 베이스는 전혀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9볼트고 그래서 좋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뭐 이런 프리앰프 이거 하나에다가 옆에다가 뭐 페이저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류의 좀 특이한 뭐 컴프 하나 그냥 걸어 놓고 네, 이거 두 개만 들고 다녀도 돼요. 모듈레이션 하나 있던가 이러면 모듈 뭐 하나 있습니다. 네 충분하겠는데요. 와, 예술이다. 너무 좋은 악기를 봤습니다. 와. 네, 승철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시죠. 왜 이제야 왔니? 네, 왜 이제야 네. 왔니? 네. 왜 이제야 왔니? 나는 얘기를 승철 씨가 할 만하신 게, 승철 씨가 만약에 EVS 그때 블랙락의 시리즈 모으실 때이 옵션이 전 있었으면 이거죠. 이거를 선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남미에서 북유럽까지 세계 정상의 드라이브로 우뚝 서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난 레인지네요, 정말. 심합니다. 심해요, 심해요. 네. 칠레 출신의 카스트로 씨가 핀란드 헬싱키에서 대단한 걸 이게 만들었네요. 지금 이펙터 두개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프리앰프하고 네, 드라이버하고. 프리앰프하고 드라이버.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심한 이게 이펙터당 20만 원이라고 생각해도 아쉬운 게 와, 없어요. 이건 네. 절대 절대 네버. 야, 이게 좋습니다. 네, 청소년들은 9.5입니다. 네, 9.0. 이거는 가격대에 생각하면은 네, 두 개, 진짜 두 개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승치 씨가 9.5 주실 것 같았어요. 네. 전 지금 솔직히 10점 주고 예. 싶거든요. 솔직히. 하지만 우리 10점을 참는 정책 때문에. 아, 솔직히 10점 주고 싶습니다. 네, 이게 엄청나네요, 진짜. 엄청난 이펙터였습니다. 이거 전 노브 이게 이것도 나중에 좀 되게 적은 궁금해요. 버전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 4개짜리가 있는데, 그리고 또 빈티지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내가 이걸 보니까 어느 것 하나 버릴 노브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쓸수 그러니까 있어서 이거에서 토글 스위치 하나까지 네, 다. 이 낮은 버전은 오히려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여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해보니까 약간 여기서 뭐를 뺀다면 오히려 더 아쉬워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거에 라이트 버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이걸 보니까. 그죠? 또 라이트 버전 보면 또 이제 아니,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여기서 버릴 로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맞아요. 버릴 로브. 근데 이거보다 조금 간단한 거는 거의 지금 이제 할인된 가격에서 조금 반 가격 정도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산다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아, 야, 엄청난 오늘 이펙터 라이트 만나봤습니다. 네, 다크글라스의 베이스 이펙터 마이크로 튜브스 B7K 같이 보셨고요. 네, 여러분들 프리앰프와 오버드라이브를 하나의 가격, 아, 두 개의 가격이구나. 하나의 가격은 아니구나. 적당한 가격에 네, 적당한 가격.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펙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더블 타임스. 타임스.